안녕하세요. 배짱이 PD의 개미 배짱이입니다. 네. 아, 오늘도 배짱이님은 출연 안 하세요. 목소리만 나오는데 가끔 좀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을 할 거라네요. 자, 오늘은 테라리움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도 그건 처음 알았어요. 배짱이님 통해서 테라리움이란 걸 알게 됐는데요. 배짱이님 테라리움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줘요. 테라리움은 라틴어로 땅이라는 테라와 아리움이라는 공간의 합성어로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수소를 뿌린 작은 생태계를 의미한다고 해요. 작은 생태계. 모항도 있고 뭐가 많아요. 여기 보면 이거 마사토라는 게 있고요. 여기 또 대양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코모레. 데코한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데코모레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바캉스 느낌을 내기 위해서 데코모레 하나 보면 약간 파랗게 푸릇빛 나는 거, 이거는 이제 바다예요. 물. 여기 데코모레 같은 경우 진짜 말 그대로 해변에 있는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여기 피규어들이 있어요. 바캉스 느낌의 남자 수영복, 그다음에 여자 수영복 입은 이렇게 피규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개나 소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쉴 수 있는 파라솔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다음에 뭐 튜브 같은 것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게 다육이. 다육이가 핵심이에요. 여기 살아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다육이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뭘 넣어야 되죠? 마사토요. 마사토요? 자, 마사토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데코모레 일단 바다부터 채우고 갈까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이쪽을 바다로. 여기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이제 한번 바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님의 바다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제 이렇게 딱 둘러보면 이게 뭔가 무인도인가요? 아, 무인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되게 뭐 아주 이쁜 섬 같아요. 어항 안에 섬이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층을 보면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고요. 이제 바다 느낌까지 내니까 좀 해변 느낌이 나죠. 거기다가 이제 여름이니까 휴가 기간 딱이죠. 수영장을 잘 갔다 오셨어요. 자, 이제 피규어를 한번 올려볼게요. 데코모레를 조금 더 채워준다고 하네요. 자, 물에 잠기는 거 아니에요. 섬세한 배짱이님이 곳곳에 물을 좀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튜브 안에 물을 채우고 있어요. 다 채웠나요? 네. 다 채웠으면 자, 한번 배짱이님이 카메라를 한번 위에서 한번 쫙 돌려주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세히.